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성현입니다. 돈 빌릴 땐 수그리고 그리고 다음에 당당하고 이런 놈들이 정말 매우 베리 많아요. 돈 빌릴 땐 구구절절 사연 말하면서 윤동주 신급 필력으로 감성을 팔아요. 돈 빌리고 나면 꼭 갚겠대, 빨리 갚겠대, 돈 생기자마자 갚겠대, 막상 빌려주고 급한 불 끄면 아무나라예요. 회복 보면 어디 놀러 가거나 시방 가거나 노래방 가거나 밥 먹거나 실컷 놀면서 돈 갚으라면 돈이 없대요. 애인이나 친구랑 놀 돈은 있고 내 돈 갚을 돈은 없고 이게 끝이면 말을 안 해요. 정말 어렵게 쪼잔해 보일까봐 버티고 있다가 정말 어렵게 말을 하면 빨리 말했어야지, 너가 말 안 하니까 내가 써버리 거 아니야? 상식적으로 갚을 사람이 고마우니까 기억하고 갚는 걸 1순위로 생각해야지. 심지어 액수가 적으면 쪼잔하다고 뭐라고 해. 에이,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. 너는 그 정도도 없으니까 나한테 빌린 거 아니야. 이래놓고 아는 척하지 말자고 하잖아. 그러면은 페북에 그런다. 돈 때문에 친구 잃었다. 친구라도 채무관계는 확실히 하세요.